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8페이지 급수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문과정으로서 뭐 간략히 오늘은 설비 부분의 중요 파트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설비에서 제1절 급수 일반과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먼저 2번에 보시면 수질 개념이 나옵니다. 수질에서. 수질 개념에서 물의 경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의 경도. 자, 물의 경도 개념은 이물 속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나 철이라든지 많습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플러스 이가 양이온으로 보통 용에 대해서 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 속에 포함된 이 양을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입니다. 탄산칼슘. 탄산칼슘, 네. CaCO3로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탄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물의 경도. 그러면 일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먹는 물을 하나, 자, 생수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생수에 일일이 나트륨 얼마, 마그네슘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이때, 자, 그때 단위는, 이런 측정 단위 개념은 파스퍼 밀리언 ppm 개념을 씁니다. 100만 분열. 100만 분율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문상은 이 ppm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련돼서 법령에서 ppm으로 하기는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같은 단위인 미리그램 퍼리터로 법령에서 나타납니다. 이것도 100만 분율입니다. 1리터에 몇 미리그램이 포함되냐, 이것도 100만 분율입니다. 1리터가 1000g이요. 1g이 다시 1000mg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100만 분율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타날 때는 미리그램 퍼리터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보통은 pp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때 이 탄산칼슘 함유량, 물의 경도에 따라서 물을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산칼슘 함유량 경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물을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극연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우리 함유량이 적은 것이 극연수고요. 그다음에 연수, 1번의 연수 개념이 있는 거죠. 연수. 그리고 적수, 경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올수록, 밑으로 올수록 자, 이 함유량이 그죠?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에 속하고요. 위로 가면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연수적인 측면하고 이런 경수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보통 연수, 단물로 배웠던 것이고,
정수가 센 물입니다. 그래서 비누용해가 잘 되는 물이 연수고, 비누용해가 안 되는 물이 바로 경수입니다. 여기서 보통 머리를 감거나 세면을 할때 비누 거품이 잘안 났던 물이 바로 경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연수는 비누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탁용이나 이런 보일러 용수로 사용이 적합한 것이 연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누용해가 잘 되는 물이다. 그래서 세탁을 할때 차가운 물, 냉수만 가지고 하면 빨래가 때가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경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도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혼합해서 비누를 용해시켜 세제를 혼합해서 때가 잘 빠집니다. 그럼 적수량은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수,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인데 경수는 뭐 110pm 이상인 물을 경수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경수는 이 비누용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누용해가 잘 되지 않고 스케일이 발생해요. 보일러에 사용 시 그래서 이 경수는 보일러에 사용을 하면 안 좋습니다. 보일러 사용할 때 물때를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을 하면 그냥 보일러에 이 경수를 사용하면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물때. 이 스케일. 스케일은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칭합니다. 물때가 형성되기 때문에 경수를 사용함이 부적합해요. 그래서 연수를 해야 돼. 그래서 보통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합니다.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는, 이거죠. 차가운 물이 경수이기 때문에 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 일시적으로 연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단 개념상만 정확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법령이죠. 먹는 물의 수질 기준입니다.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의 단위는 미리그램 퍼리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ppm입니다. 물 속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1번의 경도입니다. 경도. 자, 경도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어떤 조건이 안 좋아지면 1000이 기준이란 겁니다. 1000mg per liter. 이것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치가 1000이라는 겁니다. 1000ppm. 1000mg per liter. 넘지 않아야 되니까 이하가 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돗물은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일 땐 300이 된다는 겁니다. 수돗물은 300 기준을 잡고 있다. 그런데 먹는 해양 심정수나 먹는 염지하수는 1200이 됩니다. 그러면 먹는 염지하수라는 것은 보통 이걸 뜻합니다. 보통 해안가나 도서 지방은 지하수에 보통 염분이 송기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염지하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1200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낸 거예요. 얘두 가지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안 주어지면 천이 기준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서 5번에 색도가 나옵니다. 색도. 물에 색 있는 정보를 색도라 하죠. 그래서 색도는 5도 개념이 됩니다. 5도.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넘겨보시면 탁도가 13번에 보면 탁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13번 탁도하고 온도. 탁도는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합니다. 물의 흐린 정도를 탁도인데 탁도는 1NTU를 쓰고 있습니다. 자, NTU는 NTU 단위라는 것은 비타계, 물의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인 비타계로 측정한 단위가 NTU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NTU. 그래서 이 1NTU는 되는데 주의할 점은 수돗물은 주어지면 달라져야 됩니다. 수돗물은 0.5NTU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탁도가 시험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수돗물이 주어지면 0.5, 안 주어지면 1NTU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먹는 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샘물도 있고 막 하여튼 먹는 샘물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7번에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가 나옵니다. 뭐 시험에 가장 자주 언급됐던 것이 바로 대하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는 pH로 나타내죠. 자, 여기서 pH 5.8, 바로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잖아요.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8월 5일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pH, 자, 요겁니다. 5.8.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됐던 지문이고 답도 됐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도 조건이 주어지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뭐 샘물이나 이런 먹는 샘물 같은 샘물이 주어지면 샘물이 이때는 pH 4.5에서 9.5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8번에 9번에 보시면 염소이온 개념이 나옵니다. 염소이온. 자, 염소이온 개념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보통 저겁니다. 이 수돗물이나 이런 먹는 물을 공급을 해줄 때 수돗물이 그냥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염소이온이 전혀 없으면 자, 물속에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걸 공급해 주면 집단 식중독 걸리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멸균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계통의 약품으로 소독을 하게,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염소이온이 측정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균이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염소이온이 측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이온은 250이 됩니다. 이걸 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주의해 줄 점이 저겁니다. 정발 잔유물 개념이 여기 10번에 보면 나오죠. 10번에 정발 잔유물이 나옵니다. 정발 잔유물. 정발 잔유물이라는 것은 물을 끓이고 나서 정발되고 나서 남는 찌꺼기, 잔류한 찌꺼기를 물질을 잔유물이야. 정발 잔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 개념이 됩니다. 500. 그래서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얘들 위주로 먼저 다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답이 됐던 것이 현재 수소이온 농도하고 얘였습니다. 경도. 경도 가지고 시험을 답을 다루었었고 지문은 뭐 수소이온 농도나 뭐 색도 이런 것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발 잔유물은 2차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뭐 2차 시험 칠 때 기입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정수법은 자 하단에 이제 정수법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방법이 정수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침전법. 자, 물 속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이 불순물이 포함됐을 때 자, 침전시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침전이죠.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깔아앉겠죠. 물보다 묵은 입자들은. 그것이 중력침전법이고 그 다음에 약품침전법은 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나 홍수가 졌다는 겁니다. 장마나 홍수가 지면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흙탕물 속에 바로 자, 이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많이 부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라앉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응집제를 투입합니다. 그 응집제로 투입하는 것이 이게 항산반토라고 해놓겠죠. 항산반토. 그래서 이 항산반토 또는 이것을 항산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항산알루미늄. 그래서 이것을 항산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항산알루미늄. 항산알루미늄 또는 항산반토라고 합니다. 이것을 투입을 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이 약품침전법입니다. 그리고 여가는 그르는 것이 여가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보통 모래청에 보통 그르는 거예요. 모래청에 사청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폭기법은 어떤 개념인가? 원래 폭기란 것은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입니다. 뿜기 힘들면 물 속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폭기라고 합니다. 그럼 폭기법을 쓰는 목적은 이겁니다. 보통 물 속에 용해되는 보통 그래서 거기 보면 탄산 제1철이나 수산화 제1철 그리고 항산 제1철은 자 물 속에 용해 들어간 철 성분들입니다. 이것은 여가에서 걸을 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용해성 철들은 그래서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1철들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제2철로 만들어줘야지만 용해가 되지 않는 것은 걸러집니다.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것이 바로 폭기법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 속에 철 성분을 일정 정도 제거를 하자는 겁니다. 너무 많은 다량의 철 성분이 포함된 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인체 해로우니까 적정량을 줄이기 위해서 철성분 제거나 이런 물 속에 다른 유해가스가 함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산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폭기법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폭기법은 개념적으로는 정확히 알아주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탄산 제1철 막 외우지는 마시고 수산화 제1철 그래서 용해성처럼 그럴 수 없어 여가를 할 수 없으니까 불용해성철로 만들게 해서 공기와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철성분 제거나 물 속에 함유되는 유해가스,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 발산 목적으로 쓰는 것이 폭기다. 이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균법이라는 것은 물 속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균이 있으면 살균을 해야 되겠죠. 멸균을 하는 것이 바로 멸균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경수의 연화법은 자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는 것도 바로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부분에 밑에 보시면 정수부 종류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하수의 정수 과정, 지하수를 채수해서 어떻게 정수하겠느냐. 그럼 이거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정수하는 개념이 아니다. 지하수 채수의 정수하는 과정. 그래서 채수해서 물속에 포함된 까랑게다 침전시키고 그다음에 폭기해서 여가 그러고 밀균해서 급수해주면 돼. 이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72페이지 상수도 구성순서 개념이 나옵니다. 상수도 구성순서에 보시면 자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치수장이 필요하죠. 치수장.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각종 댐이나 저수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강이나 하천 이런데 그러면 보통 서울의 수도권은 저 팔당댐에서 치수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치수장이 있고 정수장이 물을 알맞게 만드는 정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나누어주는 배수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수장에서 자 강물이나 이런 댐이나 호물을 원수를 치수하는 거예요. 치수해서 치수장에 저 원수를 자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주는 것을 여기 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도수. 도수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것이 정수입니다. 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정수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니까 정수기를 가지고 있죠. 정수기. 그래서 이제 정수를 하고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공급을 해주는 게 보내주는 걸 송수라고 칭하는 겁니다. 송수.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하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배수의 개념이 된다. 그럼 이 배수는 분배의 개념의 배수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더러운 물을 버리는 배수의 개념이 아니라 분배의 개념의 배수입니다. 배수를 해서 각 건물로 여러분 아파트나 빌딩 같은데 급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거는 2차에만 시험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현재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급수 압력과 관련돼서 그 표가 나옵니다. 표. 표. 그래서 거기 보면 각 기구의 필요 급수 압력이 나옵니다. 필요 급수 압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옛날에 12회 때 한번 나왔었었네. 이제 근데 12회 때 나올 때하고 약간 달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 두십시오. 네. 그래서 그때는 샤워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약간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로 급수 압력은 이 기구가 작동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급수 압력이 필요한가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면 됩니다.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거는 메가파스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원래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리입니다. 제곱미리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되냐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보실 때 거기에 세정밸브가 나오죠. 자, 이 세정밸브를 플러시밸브라고 합니다. 플러시밸브. 세정밸브를 플러시밸브라고 합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를 세정밸브 또는 플러시밸브 이렇게 칭합니다. 플러시밸브. 그래서 이 세정밸브는
0.1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수도로 나타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겠죠? 수압과 수도의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압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 탱크에서 물을 내리겠으면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10m의 수증고 수도가 필요한 거예요. 10m. 그러면 최소한 물탱크 저면에서 최상층 최정밸브까지 10m가 더 이상 물탱크 높이가 높아야지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그만큼 안 되면요,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면기는 거기 나오죠. 0.05가 됩니다. 세면기. 세면기는 0.05 메가파스칼만큼 필요합니다. 0.05 메가파스칼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조도 동일합니다. 세면기나 욕조는 같이 갑니다. 욕조하고는 가고, 그 다음에 샤워기가 0.07이 됩니다. 샤워가 0.07 메가파스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워기인데 해놨죠. 샤워기인데 압력시나 온도 감지 혹은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뭐 혼합 밸브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틀려집니다. 혼합 밸브. 현재 우리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샤워기 조건이 주어지면 샤워기가 길게 조건이 주신다. 그냥 간단히 샤워하면 0.07로 가주시면 돼. 일반 샤워기는. 그런데 뭐 조건이 주어지면 0.13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 주어지면 0.13 메가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자, 잘 봐두세요. 샤워기가 조건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요새 보면 샤워기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틀려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12했던 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얘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이걸 많이 찍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길게 주어지면 바로 0.13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싱크 가정용 같이 갑니다. 세면기, 욕조, 싱크 이거는 같이 갑니다. 0.05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급수 방식. 자, 급수 방식은 물을 건축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각각의 위생기구, 뭐 세면기나 이런 욕조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물을 공급해 주냐, 그것이 급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급수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은 소규모 건축물에 썼던 겁니다. 단독주택 이런 데.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입니다. 상수도를 직결한 겁니다. 본관을.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의 경우는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수압으로 공급하는 거죠.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수도 직결 방식. 그럼 얘는요, 펌프나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도 직결 방식은 이 펌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향수 펌프하고 이런 수조가 없어요. 수조를 설치 안 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 본관에 오염이 없으면 얘는 오염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펌프하고 수조가 설치, 그래서 이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시설비가 싼 거예요. 타 방식에 비해서 시설비가 싸고요. 근데 저장을 안 해요. 수조가 없으니까요. 수조가 없으니까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단수를 시켜버리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되는 겁니다. 급수를 할 수가 없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단수를 시켜버리면. 왜? 우리가 저금을 해야지 놀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다 써버리면 쓸게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펌프를 설치 안 해요. 펌프로 공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뭘로 공급할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그냥 공급하기 때문에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전시는 급수가 됩니다. 정전시는 급수가 되지만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규모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주택이든 소규모 건물에 채용하는 것이 수도 직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고가 탱크 방식이 나옵니다. 고가 탱크. 탱크가 수저죠. 물탱크. 자, 고가 탱크 방식. 네? 고가 탱크. 자, 고가 탱크 방식은, 자, 이겁니다. 자, 수도 본관 상수도에서, 수도 본관 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보통 지하 저수저에 물을 저장을 합니다. 저수저. 그래서 지하 이 저수저, 뭐 그냥 저수저라고도 하죠. 저수저에다 저장을 하면 이 물을 양수 펌프로 고가의 탱크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수조, 고가 탱크에다가 수조에다 물을 옥상의 탱크에다 물을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내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수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네.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가 탱크에다가 올렸다가 고가 수조에다 물을 올렸다가 그러면 각 위생기구 수전이 있을 각 층에 위생기구 수전이 있겠죠? 하향 공급하는 방식이네.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얘입니다. 얘. 고가 탱크만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것이 고가 탱크 방식 개념이 됐네. 고가의 물탱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수조가 두 개예요. 지하 저수조하고 고가 수조 두 개의 수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규모 건축물은 이것을 씁니다. 대규모 이런 건물의 급수 방식입니다. 급수에 채택하고 쓰이는 것이 고가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면 탱크가 두 개예요. 물은 저장해 놓으면 오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물은 흐르면 썩지 않지만 정체되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급수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급수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방식이 바로 고가 탱크 개념이 됩니다. 고가 탱크. 자, 그런데 고가 탱크의 특징은 하향 급수하다 보니까 자, 이겁니다. 고가 탱크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구에서는 요 수도만큼 수압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만큼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30m였다 가정하되 30m. 고가 탱크 저면에서 이 위생기구 수정까지 거리가 30m. 그럼 곱하기
0.01을 하면 돼. 그러면 0.3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고 있는 게, 그럼 이 거리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저면에서 위생기구까지 거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고가수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위생기구 수준에서는 항상 이만큼 수압이 정해진 일정한 건 잘합니다.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수압이 일정한 것이 바로 고가 탱크 방식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고가 탱크. 그 수압이 제일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제일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이겁니다. 고가 탱크 방식이라고 최하층하고 최상층의 수압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 떨어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수압은 다릅니다. 그럼 그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사용 수준,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사용 수준에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사용 수준, 위생기구에서, 뭐, 밸브나 이런 등등. 여기에서 샤워기에서 그 수압이 일정하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그러면 위로 올려가 내려서 썼기 때문에, 자, 봐요. 이제 저장을 해놨어. 저수조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본관에서 물을 차단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들어온 물량만큼은 물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 이 펌프가 가동 안 되더라도 양수 펌프가 홀려주지 않더라도 이미 옥상에 올라간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시든 우리가 단수가 되든 단수시든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전시나 단수시의 급수를 다 할 수 있는 게 고가수조, 고가탱크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얘도 공급이 안 될 때는 있습니다. 수조 청소할 때는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조 6개월마다 이제 청소할 때 방송을 미리 하죠. 부착해 내놓고 미리 물 받아 두시라고. 이제 물을 많이 받아두면 쓸 일이 없고 물을 안 받아두면 쓸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이것이 고가 탱크 방식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78페이지 보면 압력 탱크 방식이 나옵니다. 압력 탱크. 자,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압력 수조, 탱크가 수조이죠. 압력 탱크 방식을 보시면 압력 탱크 방식은 보통 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상수도 수도 본관에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수조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 펌프로 압력 탱크에다 넣어줘요. 그럼 압력 탱크에 압력으로 물을 상향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탱크 방식은 보통 이거는 국부적으로 호압이 필요한데요. 국부적으로 호압을 필요로 하는 예, 급수인데 필요하는데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탱크는 뭐 경기장 같은 데나 체육관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압력 탱크가 그래서 이제 고압에 견디도록 제작하다 보니까 이 제작비가 비싼 겁니다. 제작비가 비쌉니다.
전과 시험 냈던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이거 하고 상향이야, 하향이야. 이거 딱두 가지만 현재까지 시험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알아두실 거는 이거는 급수압 변동이 심한 방식에 급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또 수압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합니다. 급수압 변동이 가장 큰 것이 이 압력댕크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장이 많다는 거예요, 급선에. 고장이 많은 방식이 압력댕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근데 주인공은 사실 고가탱크가 주인공입니다. 넘버 1은 고가탱크, 넘버 2가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379페이지에 보시면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이것이 넘버 2입니다. 그래서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의 개념은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자, 이 탱크 없는 부스 방식은 지하 저수조의 물을 갖다 상수도 들어오는 지하 저수조 물을 자 펌프로 그냥 상향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부스 펌프로 자 펌프로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상향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해요.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합니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도 칭하고 아니면 그냥 부스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부스 방식. 그래서 이 펌프 직송 방식. 그래서 이제 펌프 직송 방식은 뭐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거기 보시면 페이지 380페이지 보면 정속 방식이 나오고 정속 방식과 그다음에 변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변속 방식 이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속과 변속 차이점은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의 차이점 바로 이겁니다. 자, 정속은 이건 대수 제어 방식이네. 대수 제어 방식. 그래서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서 사용량이 많으면 펌프의 가동 대수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 제어 방식이고 변속은 회전수 제어 방식입니다. 회전을 제어하겠다. 한대 설치해서 펌프의 임펠러의 회전을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속 방식은 펌프를 여러 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서 여러 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배치를 할 때는 병렬 배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병렬로. 그래서 이제 가동 대수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하량. 이 부하량은 바로 급수량이 바로 부하량입니다. 물의 사용량이. 그래서 부하는 뭐 전기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될 거고 급수에서는 급수량, 물의 사용량이 부하량입니다. 부하량 증감에 따라 늘어나 증감에 따라 펌프의 가동 대수를 제어하는 방식이네. 펌프의 가동 이 대수를 갖다가 대수를 변화를 주는 거야. 변화를 주는 방식이 바로 정속 방식 개념이고 그 반면에 변속 방식은 부하량 증감에 따라 이제 이거는 회전수를 제어하는 겁니다. 부하량 늘어난 건 증감에 따라 변동에 따라 이거는 펌프의 회전수, 임펠러 회전수를 제어하는 거예요. 펌프의 이
회전수를 변화를 주는 거네. 회전수를 갖다가 변화 주는 방식이네.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변속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변속. 그래서 두 가지를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속하고 변속 개념. 현재 시험은 이 개념만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계속 세부적인 것은 잘 안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381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서 자 일단 개념에서 이 급수 존인 개념만 좀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급수 존인. 자, 급수 존잉은 사실 이겁니다. 보통 뭐 상향 공급을 하든 하향 공급을 하든 하나의 방식만 써서 공급하면 상층부하고 하층부 수압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층 건물이 있었는데 자, 위에다 물탱크 하나 딱 설치해서 이렇게 밑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공급하면 이게 상층은요 수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층은 수압이 적고 이 하층은 수압이 과대해지는 거예요. 수압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하지 말고 존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공급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급수 존인 개념은 이렇게 한 번에 공급하니까 힘드니까 나눠서 하자 이렇게 두 개나 뭐 세 개 네 개 나눠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펌프로 공급하겠다. 그럼 펌프로 이렇게 하면 지하 저수지 이제 물이 여기 있으면 존을 나눠가지고 그 뭐 이거는 밑에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공급하면 밑에하고 위에 수업하니까 존 나눠서 밑에 존은 밑에 하나의 펌프로 공급하고 다른 데는 다른 펌프로 이렇게 공급을 해버리면 자 여기는 여기 여긴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도 큰 건물에 가면 존을 나눠놔서 저층부 움직이는 거하고 고층부 따로 일어나죠. 그거 같이 존 지역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걸 급수 존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수 존잉은 그 목적이 1번 체크지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 유지입니다. 저층부 보통 수압은 저층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 요지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급수 압력의 균등화라고 보시면 돼. 급수 압력의 균등화. 급수 압력의 균등화 또는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 유지를 위해서 존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물을 공급하자. 이것이 급수 존입니다. 그러니까 존을 나눠진 수압이 줄어드니까 워터에만 수격작용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부속품 파손 이런 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급수압, 그래서 급수 존잉 압력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래서 아파트를 기억합시다.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는 0.3에서 0.4 메가파스칼을 급수 존잉 압력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0.3에서 0.4니까 그러면 이 하나의 이 높이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겁니다. 100 하면 30에서 40m를 하나의 존으로 구성해서 자 하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아파트의 급수 존잉 압력은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로 한다는 점, 요것은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수설비 파트의 자, 기본적인 학습과 급수방식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399페이지 급탕 설비 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